인형을 만나는 시간, 인형을 공부하는 시간, 류오동의 인형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저만큼이나 인형을 좋아하실 테죠. 아니면 적어도 인형에 대해 손톱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시거나요? 인형에 대해 관심 있거나 수집을 하시는 분, 인형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인형에 관심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직 초보여서 얼굴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이 드레스 입은 여인으로 저를 대신할게요. 저라고 생각하시고 가끔 등장하면 예쁘게 봐주세요. 사실 저도 인형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형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숨겨진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인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부터 류오동의 인형학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이 동영상을 접하신 분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 같네요. 인형학이란 게 있어? 인형학? 그럴듯하긴 한데? 개론이란 게 도대체 뭔데? 개론이란 용어는 들어보셨죠?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론이란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한 것을 말하죠. 달리 말하면 어떤 학문의 전반에 대해서 보편적인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말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 과목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개론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인형학 개론이라고 한다면 인형학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형학 개론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인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인형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인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형을 만드는 사람, 인형을 수집하는 사람, 인형 관련 업계 종사자들, 인형 박물관 큐레이터, 완구업자 등은 당연하고요. 그외 일반인들도 인형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앞으로 인형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인형에 대해 좀더 폭넓은 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더 가치 있는 인형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길 테죠. 그러면 인형 전시회를 갔을 때 인형을 감상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수집가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인형은 제쳐두고라도 어떤 인형이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취미로 인형을 만드는 분이나 인형 작가들은 어떤 인형을 만들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형을 만나게 되면 인형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형학을 사전에서 찾으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인형학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인형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이 사실이 무척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인형학이 학문일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형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거의 없고, 이 분야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해 줄수 있는 학과도 없죠. 전 세계를 통틀어 인형학과는 없거든요. 인형학과를 논하기는 다소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더라도, 각 대학의 예술학부에서 서양화, 동양화, 조소, 디자인 등의 학과들이 오랜 전통을 이어오는 것과는 달리, 인형과라는 것조차 없으므로, 인형 작가들이 제도화된 교육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수도 다른 예술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수에 비해 너무 적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술 장르에서도 독립된 분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공예 활동 정도로 평가절하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실들로 볼때 인형학이 독립적인 분야로 연구되기보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 문화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예로 언급되거나 인간의 삶과 심리적 치료 등에 적용되는 사례들로 소개될 뿐이죠. 또한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취급되거나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른들의 취미 활동거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형학이란 것이 있다면, 인형학이란 인형 및 인형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습득되는 지식이라고 정의해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너무 진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호기심에서 비롯되어서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제 인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세요?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됨을 느끼듯이 인형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인형학이라는 학문도 생기지 않을까요? 어찌되었건 저의 소중한 인형들이 반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하네요. 그렇다면 인형학이 필요할까요?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인형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할까요? 왜 굳이 있지도 않은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희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제부터 새로 개척해가는 기분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는 인형학이 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인형이 doll이니까 doll 플러스 학문을 나타내는 large 해서 dollage가 되어야 하는데 영어 사전에는 아쉽게도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형들의 아우성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네요. 보통 신조어를 만들 때는 명명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거나 처음 이름을 정한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죠? 먼저 의문을 갖고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루비 알러지 어때요? 두루비와 라지의 합성어인데 이 이를 I로 고치고 O를 더하니까 묘하게도 바이 알러지로 끝이 나네요. 왠지 인형의 생명이 더해지는 느낌이에요. 인형은 생물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인식된다고 보면 억진 아니죠? 뭐 물론 두루비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시죠? 그냥 재미로 해본 거예요. 왜 인형을 연구해야 할까요? 첫째, 인형은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죠. 인형에는 인간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어요. 보통 어린이들이 인형을 선택할 때 유명한 캐릭터 인형을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을 닮은 인형을 친숙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인형놀이를 통해서 공주 또는 동화 속 인물이 되어 봄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요. 둘째, 인형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어린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애착 인형을 둔다든지 장난감을 선물하는 이유는 작고 귀여운 인형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겠죠? 아무런 공격 의지가 없는 인형 앞에서 긴장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셋째, 인형은 세대 공감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인형을 좋아하고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넷째, 인형은 성별, 나이, 인종 등을 초월한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인형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전통 인형들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상도 엿볼 수 있잖아요. 다섯째, 인형은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해요. 아트돌은 수집가들에 의해서 엄청난 가격에 입양되기도 하고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하죠. 수준 높은 인형 작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인형들은 아주 사실적인 작품에서부터 초자연적인 상상의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여섯째,
인형 만들기 체험 활동은 수공예 활동으로 오감을 발달시켜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평면적인 도안을 사용해서 입체적인 형태 인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사고를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7째, 인형은 다른 예술 장르와 융합하기에 아주 좋은 콘텐츠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인형의 얼굴을 페인팅하려면 기본적인 미술적 감각과 드로잉의 기법을 익혀야 될 것이고요. 인형의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의류 디자인과 자수기법 등을 익힐 필요도 있겠죠. 인형 신발이나 액세서리 제작을 위해서는 가죽공예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인형을 앉힐 스탠드나 의자를 제작하려면 목공예 기술도 익혀야겠죠. 8번째, 인형은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 될수 있어요. 인형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해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인형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건축업은 인형의 집의 형태로, 의류 산업은 인형의 의상, 왕구, 가구 사업은 미니어처 가구, 또한 인형 자체가 왕구 사업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기념품으로 제작되어 관광 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죠. 인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인형의 역사와 종류에서부터 다양한 인형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인형학 개론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